박기영, 결혼 5년 만에 변호사 남편과 이혼 결정. 가수 박기영 나이 40살. 박기영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 과정이 좀 안타까움. 박기영 전 남편 직업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출신. 그러다가 박기영의 변호사를 맡게 되면서 둘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박기영 시댁에서 무척 반대를 했음. 박기영은 남편과 처음 만났을 당시 나는 소속사와 분쟁 때문에 4년 동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매니저가 변호사가 바뀌었다고 말해줬다. 박기영은 그렇게 변호사가 지금의 남편으로 바뀐 후 수년간의 분쟁이 단 3개월 만에 해결되었다. 그리고 남편이 내 음악에 관심을 보였기에 사인 CD를 주기 위해 자연스레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교제가 시작됐다. 박기영은 하지만 시아버지가 무척 보수적이어서 가수 며느리를 반대했다. 결국 남편과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했다. 연애 기간 4년 동안 6번이나 헤어졌다. 헤어질 때마다 술이 늘었다. 남편과 정말로 끝날 뻔했던 권태기도 있었다. 박기영은 남편이 워낙 모범적으로 살아온 터라 나랑은 달랐다. 서로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다. 박기영은 결국 남편을 잊기 위하여 산티아고 성지 순례에도 다녀왔다. 박기영은 2008년 2월 남편과 큰 이별을 겪었다. 그 당시 클래식화의 멤버 호란과 함께 동맹이란 노래를 불렀다. 남편이 그 노래를 듣고는 나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결국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결국 박기영 결혼할 때 시아버지의 반대가 심했고 또 서울대 출신인 남편과의 성격 차이 역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연애할 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됨. 아무튼 2010년 박기영이 결혼하고 2012년 박기영이 딸을 낳게 되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랐음. 왜냐하면 박기영이 결혼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에 처녀가 출산했다는 박기영 찌라시가 돌기도 함. 박기영은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의 축하 인사에 저희 부부와 희동이는 정말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임신한 듯한 반응이 제가 결혼을 너무 조용히 했나봐요. 실제로 박기영은 2010년 결혼을 소리 소문 없이 했고 또 박기영 결혼식 다음날이 장동건 고소영 결혼식이었음. 그래서 박기영 결혼식에 묻힌 감도 없지 않았음. 아무튼 박기영이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됨. 박기영 소속사 관계자는 박기영과 남편이 이혼에 합의한 것은 맞다. 현재 이혼 조정 기간이지만 딸에 대한 양육권은 박기영이 갖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부모의 반대로 어렵게 결혼한 부부인데 이렇게 이혼한 것이 너무 안타까움. 확실히 서로 성격이 잘 맞아야지 결혼 생활도 잘할 수 있음.